자, 오늘부터 제가 새롭게 누가복음을 강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을 잠깐 열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서의 누가복음 1장 1절에서부터 4절의 말씀을 보겠어요. 이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처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여기 나도 하는 건 누가죠? 디어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보시면 데오빌로라는 분 이름이 나오죠. 근데 그분 이름을 각하라고 그랬어요. 이분이 데오빌로가 누군가라는 말을 하질 않았어요. 그냥 각하라고 그랬는데요.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도 똑같이 이제 이렇게 수신자 이름이 데오빌로라고 나오는데요. 두 가지 신학자들의 해석이 있어요. 이 데오빌로 하면은 첫 번째는 그냥 이름대로 데오빌로 각하다. 이 말은 로마 정권의 한 높은 고관이 바울이나 누가를 통해서 기독교에 입문했는데 그분에게 이 기독교의 역사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제 인물로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해석은 이 당시에 로마 정권의 기독교에 대한 핍박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의 그 은유적인 심벌적으로 이 데오빌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나라고 보는 거죠. 이 데오란 건 하나님이고 빌로 하면 필레오, 그래서 형제 간의 사랑이다. 그런 뜻이죠. 필레오, 그래서요. 우리 필라델피아라는 말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라고 이렇게. 그 당시에 살아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특히 이방 사람들에게, 이방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수신자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견해들도 상당히 있어요. 저에게는 어떤 것이 목사님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두개다 수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놓으면 서로 싸움할 필요도 없죠. 이렇게 그냥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지난 50회에 걸쳐서 제가 로마서를 강해했어요. 로마서 강해하기 전에 제가 뭘 강해했나요? 요한복음을 강해한 걸로 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 복음서, 사복음서 중에서 요한복음을 공부를 이미 우리가 했고요. 이제 마태복음도 일부분은 공부했어요. 그렇지만 전반적인 공부는 하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전반적인 공부가 요한복음을 하면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누가복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을 택하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은 24장까지 있는 아주 긴 장이에요. 우리가 긴 여정을 이제 같이 걸을 터인데요. 우리 성서학자들은 공관복음이라는 말씀을 쓰죠. 공관, 공통적으로 본다라는 의미에서요. 뭐냐면 예수님을 보는 시각이 공통적으로 한 시각을 가지고 보는 그것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세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래요. 같은 시각으로 본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synoptic gospel, 영어로는 그러는데요. optic이란 말은 눈으로 본다는 소리예요. syn이란 말은 우리 수영도 synchronize라는 수영이 있죠. 여자들 코막이하고 들어왔, 여러 명이 나왔다 들어왔다는 올림픽 때 있잖아요. 그 씬이란 말은 그 무슨 뜻이냐면 함께라는 소리.
그래서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성육신 하신 인간의 차원에서, 인성 차원에서 예수님을 본 것이 공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으로 성육신 하신 하나님이라는 차원을 강조하는 것이 공관복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알죠? 마태복음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신 왕 중에 왕이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조하고요. 이 마가복음은 이분이 성육신 하셨는데 He is suffering God. 다시 말하면 곧 고난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다. Suffering servant. 그래. 고난받는 분이시다. 고난받으러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측면에서 이 누가복음은 뭐냐면 이분은 He is the Son of God. 다시 말하면 인자시다. 완전히 100% 하나님이시지만 100% 인성을 가지신 인간이시다라는 측면을 강조한 것이 누가복음이다. 이렇게 신학자들이 보고 있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그와 다르게 완전히 그분은 완전한 100% 하나님이시다라는 측면으로 쓴 것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세 복음들과 요한복음은 이 시각의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질 않죠. 그래서 공간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 마가, 누가에.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누가복음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속해 있는 거예요. 자, 이 성서는요, 저자가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성서는 신구약 앞에서 약 한 40여 명인데요. 40여 명인데, 그 중에 모든 저자들이 다가 유대인들이 딱 비유대인 한 분이 계신 분이 누가예요? 그러니까 누가라는 분은 참 이방인으로서 성서를 집필하신 분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참 누가는 특별한 분이세요. 차별성이 있는 분이, 독특한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누가가 도대체 어떤 인물인가? 그 인물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지려고 해요. 준비됐어요? 뭐 평소에 여러분들이 많이 들은 이야기들도 있지만 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 또 새로운 각도로 누가를 보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공부를 한 거기에다가 이제 얹혀서 이제 같이 상고하게 될 거예요. 자, 누가는 어떤 인물인가? 첫 번째, 이분의 고향은 어딘가? 라고 우리가 물어보면 이것도 몇몇 학설들이 있지만 그저 쉽게 말하면 안디옥이다 이렇게 그냥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안디옥에서 살았고 거기에 태성으로 다시 말하면 족속은 무슨 족속이에요? 그러니까요 시리아 족속이에요. 시리아 사람이에요. 직업은 뭘까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다 그랬어요. 거기에 딱 성서에 보면 딱 한 군데 그 말이 나와요. 바울이 하신 말씀인데 골로새서 4장 14절에 영어로는 이렇게 써놨어요. My beloved physician 그랬어요. 루가가 my beloved 한국말로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안 그러면 내가 존경하는 이런 뜻도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physician이란 말은 의사란 소리예요. medical doctor physician 이렇게 medical doctor 누가 선생님 이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바울은 자기 오른팔 왼팔에 항상 중요한 어시스턴트가 두 분 계셨어요. 한 분은 디모데고 한 분은 누가예요. 누가는 항상 바울의 옆에 있었어요. 근데 디모데는 바울 옆에 계시다가도 바울이 필요하면은 에베소로 가시오 빌립보로 가시오 하면 명령에 의해서 자꾸 여기저기 선교지로 다니는 분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시 돌아오고 그래서 이제 보고를 드리고 하는 분인데 누가는 그게 아니고 항상 옆에
시작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참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다, 또는 내 아들이다, 사랑하는 이런 표현을 바울이 디모데에게는 썼는데 이 누가에게는 그런 표현 안 했어요. 누가에게는 내 아들이다 이런 말 안 했어요. 왜 안 했을까요? 이 바울이 누가를 존경했어요. 자기의 수하에 있는 사람으로 보지를 않았어요. 거기에서 큰 차이가 나요. 자, 누가가 개종하기 전에 종교가 뭐였나요? 시리아 사람들이 그 당시의 종교는 무슨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예요. 바벨론 종교를 믿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누가가 언제 개종을 했을까? 이것도 그의 질문이. 누가가 언제 바벨론 종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을까? 라는 질문을 딱 던질 때, 우리가 이제 역사를 보면은 그렇죠. 지금 이분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누가가? 안디옥에서 개혁 의사를 하시는 분이에요. 제 생각에는 가정의를 하지 않았었나. 그 당시엔 가정의밖에 없었을 테니까. 네. 이분을 바울이 언제 만났을 수 있었어요? 가장 제일 먼저 만났다면 안디옥에서 안디옥 사람을 주후 몇 년에 45년일 수 있죠. 가장 먼저 만났다면 왜 45년이? 바울이 자기 고향 다소에서 안디옥으로 사역 때문에 옮겨간 그 해가 몇 년에? 45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최대한으로 본다면 45년에 개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때 만나서 기독교로 전도를 시켜서 이제 개종을 시켰다면. 또 맥시멈으로 본다면은 이제 1차 선교여행이 언제예요? 46년부터 48년에, 그렇죠? 그 선교 여행 동안에는 안디옥에 안 계셨어요, 바울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아니고 선교 여행 갔다 오셔가지고 48년 또는 49년 요때 개종되지 않았나라고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요 누가가 개종을 해가지고 바울의 사역에 동역해서 2차 선교여행에 동역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거든요. 그게 언제예요? 50년에서 시작했어요. 2차 선교여행이. 그때 이미 우리 기록에 보면은 이분이 2차 선교여행에 동행을 했어요. 그게 이제 우리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그 동행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라는 단어를 썼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미 그때부터 이 사도행전을 쓰시면서 그 전에는 저희가 이런 삼자적인 표현을 쓰다가 16장 이제 10절부터 2차 여행 시작하면서부터 말이 투가 달라졌어요. 우리가 어디로 갔다.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라는 건 이분이 자기와 바울과 또 다른 분들과 다 포함시키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개종한 것처럼 보여요? 최소한 48년 아니면 49년 정도 되지 않았나. 그래가지고 적어도 한 1년 정도는 선교사 훈련이 필요했겠죠. 50년에 받았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거예요. 왜요? 훈련 과정이 없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 과정이. 우리가 아바 훈련 받는 식으로 적어도 1년은 훈련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훈련을 받은 기간을 생각한다면 48년이나 49년에 이분이 개종했을 것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도 질문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 동안 바울과 동역을 했을까? 지금 바울과 동역이 시작이 된 게 언제예요? 주후? 50년이죠. 그럼 주후 50년은 뭐예요? 2차 선교여행 시작하는 해예요. 그래서 2차 선교여행이 언제 끝났어요? 52년에 끝났어요. 그때도 항상 같이 다녔어요.
그리고는 2차 선교여행 끝나고는 잠깐 안디옥에 왔다가 한 몇 개월, 그리고 또 3차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게 주후 53년이죠.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3차 선교여행을 했어요? 주후 57년까지였어요. 이때도 항상 누가가 옆에 같이 있었어요. 그리고는 누가가 나중에 바울이 4차 선교여행을 할 때, 그게 언제예요? 63년부터 67년까지, 그렇죠? 잠깐 떨어져 있었어요. 나중에 제가 설명하겠지만, 이 사도행전을 쓰시기 때문에 잠깐 떨어져 계셨지만, 주로 바울과 같이 동행했어요. 그리고는 67년에 바울이 유언의 서신이죠. 디모데 뭐죠? 디모데 후서를 쓰실 때. 이때 딱 보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말이 있어요.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너는 지금 에베소에 있는데 내 옆에 같이 있는 분 한 분 있다. 그분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누가만 나와 같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 4장 11절에. 이 말을 보면은 디모데는 사역차 여기저기 다니지만 누가는 항상 옆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67년에 지금 그 편지 쓸 때 68년에 바울이 순교를 했어요. 그 순교 현장 옆에도 분명히 누가가 계셨겠죠. 그렇죠? 아마 디모데도 거기 같이 계셨었을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은 주님 나라에 가시고 누가가 바울의 이 사역을 이제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 바울이 개척한 교회들을 다니면서 이제 복음 사역을 하셨는데 이 문서에 의하면은 이 누가가 23년을 더 사역을 했어요. 바울이 주님 나라에 가신 이후에. 그래가지고 91년에, 주후 91년에 로마에서 교수형을 받고서 순교를 당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개종해서부터 주후 50년으로 그냥 쉽게 계산해 보면, 안 그러면 49년으로 본다면 개종해서부터 바울 순교까지가 몇 년이에요? 18년, 19년, 48년에 만약에 이분이 개종했다는 20년이에요. 그렇죠. 18년에서 한 20년 바울과 같이 동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는 또 23년을 더 바울 신학을 가르친 분이니까 약 한 40년에서 43년. 꽤 많은 시간을 바울과 동거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분이시죠. 바울에게는 소중한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인 거예요. 시리아 사람인 거예요. 바울은 유대인인데. 자, 그렇다면 또 더 좀 봅시다. 바울과 이 누가와는 어떤 동역의 관계가 있었는가? 어떤 동역자로서의 관계가 있었냐? 그러면 첫째로 이 누가는 바울의 주치의였다라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떠나질 않으신 거예요. 왜냐? 바울이 육신적으로 몸이 약했던 분이 하나님이 그 약한 분을 쓰셨어요. 일부러 또 약하게 만드셨어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제 주후 55년에 바울이 고백한 말이 있죠. 자기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다. 그래서 어디가 약한지는 모르지만 눈이 안 좋았다고 보는 분들의 견해가 많아요. 눈이 별로 안 좋았다. 시력이 약했다. 라고 보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것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분이 가끔 성서를 대필하게 했어요. 본인이
주로 썼지만 몇몇 성경들은 대필하게 했어요. 나중에 내가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 이것뿐 아니라 이분이 육체적으로 상당한 고난을 받았던 분이에요. 고린도 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그 고난의 내용을 잠깐 바울이 말씀한 게 있어요. 내가 매도 엄청나게 맞고 감옥에도 드나들었고 많이 죽을 뻔도 했고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했고 또 거기다가 춥고 배고프고 뭐 이런 모든 육체적인 고통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것이 있거든요. 이럴 때마다 매 맞고 퉁퉁 붓고 다리가 부러지고 하면 누가 와서 옆에서 도울 것 같아요? 예? 누가요? 누가죠. 예. 그냥 누가가 항상 약과 붕대 들고 다니면서 바울의 뒷바라지를 하셨음이 틀림없어요. 이 육체적인 병만이 아니고 바울은 또 혼적인 병도 분명히 있었어요. 이분에게도 쓴뿌리가 분명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분이 주님 일 하다 보면 외로움이 엄습해오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이단의 메시지 전한다고 비난하고 자기 같은 종족들이 특별히 자기를 무시하고 또 같이 사역을 했던 분들 중에 일부는 배반하고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분에게도 좌절이 있고 마음의 아픔이 있는 게 그런 아픔 속에서 주님께서 그분에게 위로해 주고 성서의 말씀으로 위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분의 편지 속에 그게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혼적인 아픔이에요. 이런 게 혼적인 아픔이 있을 때마다 디모데는 좀 나이가 어려서인지 바울을 위로해 주지 못하지만 분명 이 누가는 바울을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소망을 부어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이런 그 육적인 아픔 또 혼적인 아픔을 이 빌립보 교회에다가 피력한 것을 잠깐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빌립보서 1장 24절 25절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분들에게 내가 육체적으로는 이 세상을 내가 떠나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욕망이 매일 있다는 거예요. 나 정말 이 세상 살기 싫어. 너무 힘들어. 육적으로도 힘들고 혼적으로도 힘들고 그런데 내가 육신으로 이렇게 지금 구하고 있는 이것이 왜 그러냐면 너희들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대단한 그 자부심이 있어요. 너희들 때문에 내가 지금 저쪽 동네에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다네. 이분은 저쪽 동네 구경 다 하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고린도 후서 12장 1절에서부터 쭉 4절에 보면 저쪽 삼층전 구경 다 하고 온 분이에요. 주후 몇 년에? 41년에. 41년에 저쪽 동네 구경을 다 하시고는 지금 빌립보서는 60년, 6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20년 후에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괴로울 때마다 나 저 동네 빨리 가고 싶은데 이 지저분한 곳에 지저분한 사람들하고 같이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나 하는 마음이 항상 있었던 거예요. 바울에게. 그런데 바울은 너는 이 세상에 살면서 그분들을 네가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가르쳐준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바울과의 동력관계 첫째 번 뭐였어요? 바울의 주치의였다. 육적 병과 혼적 병을 고쳐주는 주치의였다. 근데 요 두 번째, 여기 혼적 병의 주치의. 지금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뭐냐면, 바울의 카운슬러였다. 어드바이저였다. 라고 우리가 해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골로새서 4장 14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 누가를 이야기할 때 아까 영어로 제가 썼지만 이 원어로 봐도 그래요. 누가 그분은 the beloved physician 더라는 정관사를 붙였어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원어를 봐도 그 언어라는 게 중요해요. 거기다 보통 어, beloved 보통 말할 때는 어라는 말을 어 그냥 하나.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내가 존경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할 때는 어, beloved physician 이렇게 써요. 대부분의 문서는요. 그런데 이 문서는 바울이 쓴 거는 he is the라는 말을 썼으니까 뭐예요? 나의 유일한 내가 존경하는 내 카운슬러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요. 이 누가라는 이분은 바울이 상당히 기대고 있고 육적으로도 기대고 있고 혼적으로도 기대고 있고 어려울 때마다 카운슬링을 받고 encouragement 도움을 받고 격려를 받는 의사 선생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누가가 바울을 도와줬는가? 첫 번째는요, 이 바울이 이제 성령님이 너 여기에다가 편지를 써라. 딱 하시면 성령님이 이제 편지를 써라 써야 할 때, 그 당시는 우리처럼 이렇게 좋은 펜도 있지 않고, 노트도 별로 좋지 않고, 여러 가지 환경이 나쁜 데에서 썼는데, 어려움이 분명했죠. 나무 위에다가 파피루스에 쓰기도 하고 별로 안 좋은 환경 속에서 글을 쓸 터인데 그럴 때 누가가 대피를 해준 것들이 있어요. 바울 서신 중에서 몇 개를. 그러니까 누가는 교육받은 분이시고 헬라 말도 잘하시고 이러니까 또 아주 성숙하시고 영적으로도 그러니까요. 바울 서신인데 대필 사역을 누가가 한 것이 몇 개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하면 갈라디아서요. 주 49년에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친필로 쓴다. 마지막에 문안하실 때는 꼭 바울의 친필로 이렇게 사인하는 식으로 하셨어요. 두 번째 서신은 데살로니가 후서에 주 51년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바울이 내가 친필로 요 문안 말 쓴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말은 뒤집어 말하면 다른 사람이 다 이거 대필해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고린도 전서도 그래. 주 55년에 고린도 전서 16장 21절에 보면 똑같이 바울이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골로새서는 주후 60년에서 62년인데요. 골로새서 4장 18절에 그렇게 했어요.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 우리 했죠. 로마서는 주후 57년에 썼는데 로마서도 바울이 직접 쓰지 않고 누가 대필했어요? 더디오. 굉장히 더디게 쓴 모양이에요. 사람이. 더디오. 로마서 16장 22절에 이렇듯이 나머지 바울 서신들은 바울이 직접 쓰셨지만 요 지금 제가 명시한 요 성경들은 바울이 메시지는 바울이 다 받으셨지만 바울이 구두로 요분들에게 근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의지하고 바울을 도왔던 분이 누구예요? 지금 여기 보면 누가인 거예요. 누가. 이제 이 누가는요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을 이분이 쓰실 때도요 그렇고 사도행전을 쓰실 때도 그렇고 바울이 살아계셨을 때거든요. 누가복음은 언제 썼냐면 60년에서 62년에 썼어요. 여기 언제냐면 바울이 1차 로마 가택연금대 때 그때 로마에 같이 있으면서 바울은 자기 가택에 계셨고 누가는 그 안에 안 계시고 딴 곳에 계시면서 바울의 조언을 받아가면서 가르침 받아가면서 바울에 주시는 모든 정보를 받아가면서 또 격려까지 받아가면서 누가복음을 쓰셨어요. 누가가. 그러니까 바울 곁에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
주시는 모든 경험담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누가복음을 썼는데, 누가복음을 쓰 그 기간은 주전 4년에서부터 주후 30년까지거든요. 예수님 탄생부터 예수님 부활까지거든요. 승천까지거든요. 그 34년 기간에는 바울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는. 누가는 말도 안 돼, 누가도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쫙 기록을 한 거예요.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 혼자 실력으로는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누가는 기독교인도 아니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울도 자기도 들은 모든 이야기들을 가지고 누가에게 정보 제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이분들에게 임하셔가지고 이 글을 쓰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누가는요. 항상 바울과 사역을 할 때 이분은 그림자 역할을 했어요. 바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그림자 사역자라 이렇게 한번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이 누가는요. 자기가 나타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누구를 부각시켰냐면 우리 사도행전에서 봐도 처음 한 12장까지는 베드로를 부각시켜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바울을 부각시켜요. 그러니까 이분은 항상 뒷전에서 그림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특별한 종들을 부각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똑같이 이 누가복음에서도 그 34년 동안의 모든 역사들을 할 때 예수님을 부각시키는 일을 이분이 집중적으로 해요. 그러면서 참 신기한 건요. 이분은 누가복음에서도 절대로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자기 이름이 거기에 없어요. 내가 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 내가가 누구냐? 네? 또 그럼 두 번째 역사서인 이제 주후 30년 예수님의 승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바울이 1차 로마 감옥까지 60년이거든요. 그때까지 약 30년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이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예수님 탄생부터 주후 60년까지의 그 60년의 역사, 초대교회 역사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복음이에요. 우리 신학자들이 볼 때 이 두 권이 없으면은 성서를 우리가 해석하기 불가능하고요. 기독교를 해석하는데 엄청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역사책이 없으면은.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가 썼는데 신기하게도 누가는 첫 누가복음 전체의 34년 기간에는 기독교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그걸 쓰셨죠. 그리고는 사도행전의 처음에 12장까지는 다시 말하면 사도행전의 주 30년부터 이야기를 해서 이 사람이 언제 이거를 쓰게 됐냐면 주 50년까지 50년 2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글 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년, 첫 20년 스토리는 사도행전에 누가가 없었어요. 그러고 보면 누가가 실제로 경험한 것은 50년부터 60년, 딱 10년 경험한 이야기예요. 그분은 그때 10년 동안 실제로 사역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엄청난 역사를 이분이 쓰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쓰신 이분이 참 보면은요, 자기 이름을 나타내질 않았어요. 자기 이름을 거명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바울이요, 바울 서신을 쓰실 때도 될 수 있으면은 누가 이름을 숨겼어요. 바울 서신에도 자기 제자들 이름들 많이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 이름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누가 이름만은 숨겨놔요.
근데 예외가 딱 있어요. 나중에 문안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누가가 이런 엄청난 사역을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내 옆에 있는 누가도 너희들에게 문안한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문안적인 메시지 몇 군데 할 때 누가 이름을 거명했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빌레몬서 24절에 여기 요 세 군데 문안에 관계되는 내용을 말할 때 누가 이름을 거명했어요. 그만큼 성령님도 바울을 통해서 누가를 숨기세요. 누가는 스스로도 숨기고 그렇기 때문에 누가는 아주 대표적인 어시스턴트 이 지도자를 어시스트하는 부교역자로서의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이 누가가. 어느 우리 세상 직장도 마찬가지. 실제로 일 많이 하는 분들이 이름은 숨겨져 있고 회장님 이름만 나타나는 게 그렇죠. 어느 기업가나 어느 국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국가도 우리 대통령이 이제 나타나지만 그 뒤에 깔려 있는 수 없는 전문가들이 이 일을 실제로 한 분들인데 그분들 이름은 안 나타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건 사람의 속성이에요. 어시스턴트들이 나타나서 주인 노릇을 하려고 그러면 그 조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훌륭한 어시스턴트들이 그 조직의 승패를 좌우해요. 거꾸로요. 어시스턴트들이 너무 똑똑하고 잘난 체하고 그러면 그 조직은 어디가 아파요. 그리고 언젠가는 무너져요. 그런데 우리 민족의 약점이 뭐냐. 우리 민족은 다 지가 보스가 되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성품 우리 민족이. 남의 밑에서 일하는 것을 싫어하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쓰지는 못해요. 이 중국 사람들하고 달라요, 우리가. 이 일본 사람하고도 달라요. 자, 누가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주 대표적인 성서적인 어시스턴트의 역할을 보여준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려요. 자, 우선요. 우리가 누가를 이해하려면 마태를 조금 이해해야 돼요. 왜냐면요. 마태복음은 주후 50년에서 52년에 썼어요. 누가복음은 언제? 10년 후에 주 60년에서 62년에 썼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누가복음보다 10년 앞선 역사책이에요. 마태복음도 역사책이에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승천 바로 직전까지 부활까지 이렇게 딱 정리한 게 마태복음이에요. 예수님 탄생부터요. 약 한 30몇 년 동안 이 마태가요. 이렇게 역사책을 썼는데 마태가 역사책을 이렇게 쓰실 때 하나님이 마태도 지식인 중에 한 분 아니에요? 마태도 그분 이름이 레위라고 그러잖아요. 레위. 그러니까 이분은 레위 족속이에요. 제사장 족속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회의 하위 계층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육도 많이 받고 또 유대인이지만 그리스 말도 지금 같으면 영어예요. 그리스 말도 잘 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그리스어로 쓸 수가 있었어요. 그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마태복음을 쓰실 때만 해도 어디에다 중점을 두고 썼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주후 30년에 이제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이건 지금 주 50년에 쓴 거니 한 20년 동안 많은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 복음으로 들어왔어요. 유대인들이.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좀 더 체계 있게 역사적인 측면에서 설명해 주기 위한 교재가 마태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보면은 다 유대인 중심 사상에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마태복음이. 그래서 마태복음 처음 시작부터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윗의 후손 다 유대인적인 단어를 쓰는 거예요. 또 천국이라는 단어도 그 유대인 단어예요. 천국이라는 건 The Kingdom of Heaven 그러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들이 쓰는 단어예요. 이것은 이방인들은 그런 단어 안 쓰고 The Kingdom of God 그래 하나님의 나라 이런 식으로 써요. 그러니까 이 단어들이 여러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마태가 유대인을 겨냥해서 기독교의 초기 역사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의 스토리를 약 한 30년 스토리를 30 정확하게 말하면 한 33년 스토리를 쓰신 거예요. 이 마태가 마태복음 주 50년 그 쓸 때 그 20년의 갭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해서 마태복음 쓰기까지 20년 갭이 있죠. 그 20년 것 동안에는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뭘 가지고 신앙생활했냐? 무슨 문서가 있었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자들은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문서들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나오기 전까지.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쓴 책, 사복음서 책 읽어본 사람은 알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도 안 읽어본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정성 들여 썼는데도. 그 안에도 제가 자세히 설명했지만 Q 문서라고 그래요. 우리 이제 신학자들이 쓰는 용어들의 Q. Q라는 그 독일 말인데요. Q-U-E-L-L-E. 그게 이제 독일 말로는 크벨레라고 번역이 되는데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것을 Q 다큐먼트라고 그래요. 그래서 Q 문서라고 그래요. 요건 뭔가면요. 마태복음 쓰기 읽기 가지고 20년 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서 지식들이 있었어요. 문서들이 첫째가 뭐냐면 구전이에요. 서로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 이 구전으로 입으로 돌아다니던 말들이 그걸 구전이라고 그러죠. 영어로는 oral tradition 그래요. 이 구전들에 의해서 그냥 기독교에 접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조각 문서들이 있었어요. 몇몇 분들이 그냥 조각으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냥 여기저기에 조각 문서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끔가다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만들어낸 공식 문서들이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그냥 체계화된 것이 아니고 정리가 되지 않은 이런 그 리소스들, 문서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서들이 그 20년 동안에 있었어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이 기독교화되면서 이 문서만 가지고는 어디에 속이 차지가 않는 거예요. 식성에.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니까 마태에게 부담을 준 거예요. 마태야, 너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역사책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이제 이 마태가 이 부담을 가지고서 역사책을 쓰도록 성령님께서 마태에게 쫙 가르쳐준 거예요. 이 지식인 마태에게. 그래서 저는 마태가 좋아서 우리 손자 이름을 마태라 그랬어요. 자, 어쨌든 그런 마태. 그런데 바울의 입장에서 딱 보면요. 바울이 지금 선교여행을 지금 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하면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이 지금 복음에 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숫자가 유대인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이방인이 막 복음화가 되는 이것을
감당을 못하는 거 바울이요. 그 바울도 이게 학자의 정신이 있으니까요. 이방인들 기독교로 지금 개종하는 이방인들에게 지금 있는 기존 다큐멘트들 큐 문서니 쪼가리 문서니 예, 구두 문서니 이쪽은 이 큐 다큐멘트를 줘도 이분들이 잘 소화를 못하는 거냐면 유대적인 인포메이션들이 거기다가 마태복음까지 써놨는데 마태복음을 봐도 유대적인 모든 표현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들 중심의 복음의 메시지들이 마태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이지만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많이 알고 있고 이방 사람들을 개종을 시킨 사람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유대화된 이 다큐멘트들을 보면서 성령님이 바울에게 고민을 시키고 야 이래가지고 되느냐? 이 모든 문서들을 이 이방화를 시켜라. 다시 문화적인 인카네이션, 성육신 시켜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문화에 맞도록 성육신 되지 않으면은 그 문화의 사람들이 그것을 소화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한계점이에요. 우리가 미국식으로 여기다 이야기하는 우리 한국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예요. 예.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님이 바울에게 특출한 영적 인사이트, 통찰력을 주신 거예요. 바울이 이것 때문에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야, 이게 유대적인 문서 가지고는 이방인들 복음화가 안 되는구나. 이것을 빨리 이방화 시켜야 되겠다. 이 고민을 이분들이 이 바울이 하고 있어. 이 바울의 부담이에요. 성령님께서 이 바울에게 이 부담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 부담을 항상 안고 있었어요. 저는 바울은 아니지만, 저도 이게 지금 과거 한 20몇 년을 지금 이 선교지를 다니면서 항상 그 부담이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보면요, 한국화 시킨 것을 그대로 통째로 저쪽에다 막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상당한 딜레마에 빠지는 게 해봤는데 안 돼. 돈으로 메시지로 열심히 하는데 저쪽에서 반응이 안 오는 거예요. 예.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백인들도 마찬가지. 백인들도 서양 문화 스타일로 해봤는데 그분들도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제 전문 용어로 상황화 그래. 그걸 상황화란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contextualization 그래. 내가 그 문화 속에 들어가서 그 문화에서 표현하는 표현으로 우리가 표현을 바꿔야 된다. 라는 그것을 상황화라고 해요. 의미는 변하지 않는데 전달하는 방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단어도 바꾸고 표현력도 바꾸고 이런 것이거든요. 이 바울이 이 상황화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이방 문화에 맞게끔 글로 써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집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마태복음은 무슨 화된 역사책이에요? 유대화된 역사책이에요. 이것을 이방화시키는 역사책으로 재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부분에서 이것을 이제 성령님이 바울에게 주셨는데 바울이 에라 아무리 봐도 그만한 사람 없으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이 문서 작업을 바울이 해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바울에게 성령님이 시간을 주질 않는 거예요. 이분이 선교여행 하면서 바쁜데 특히 50년에서 52년 마태복음 썼죠. 그 당시에 바울은 어디 있었어요? 2차 여행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는 그 책을 딱 들여다보고는 이제 이분이 선교여행 때 53년에서 57년에 3차 선교여행할 때 이 책을 읽은 게 이분이 벌써. 딱 읽어보니까 지금 이런 고민하는 거예요. 바울이. 자, 그런데 제가 쓰려고 그러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무슨 사역을 줬어요? 53년에 에베소에서 두라노서 온 신학교육을 신학교 오픈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신학교를 오픈하면서 약 한 100여 명 가까이 80에서 한 100명 정도의 자기의 그 영적 체육자들 후손들을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훈련시키는 이 일 때문에 너무 바빠가지고요. 예? 바쁘니까 이 역사책 쓸 수 있어요? 못 쓰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이렇게 바쁘니까요.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주 55년에 드러나서 원에서 거의 이제 졸업식도 끝나고 이제 제자들을 로마로 막 파송하기를 때, 그럴 때 고린도 전서 쓸 때도 누가가 대필 해준 거예요. 하도 바쁘니까. 고린도 전서 16장 21절에 또 똑같은 57년에 로마서를 썼죠. 그것도 도디오가 대필 해주신 거예요. 그 후에 이제 골로새 쓸 때도 누가가 대필해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아 알겠지? 너 바빠서 이건 못한다. 너 대필자 내가 이미 창세 전에 내가 준비한 대필자가 있단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그러죠. 바울이 로마서 우리 8장 29절 30절에 항상 그러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정 알았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몇 절이에요? 29절이에요. I foreknew. 미리 알았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안 것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예정했다. predestined.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미리 예정해놨다. 그 다음에 때가 돼서 불렀다. called. 과거형으로 다 해놨어요. justified. 예? 의로운 자로 만들어놨다. glorified. 영화롭게 만들어놨다. 과거형에. 과거에 이미 다 그렇게 해놨다는 거예요. 예. 똑같이, 요, 이방인을 향해서 만들어야 되는 이 역사책을 이미 한 사람을 미리 다 과거형으로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바울에게 이것을 깨닫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분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눈독을 들여서 이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하나님이 예정된 예비된 지필가 이런 이방인을 향한 역사 교과서를 만들 지필가가 되려면 적어도 한 10가지의 자격을 구비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부분에. 이것이 안 돼 있는 사람인데 나다 하면은 나중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주님의 예정하심과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이방인을 상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방인 크리스찬이어야 해. 유대인 가족은 안 되는 거 우리가 마태를 보고서 안 거예요. 세 번째, 바울과 같이 일하는 바울의 동역자가 돼야 돼. 네 번째, 이 바울의 영성을 공유하는 자가 돼야 돼.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헬라어에 능통해야 돼. 여섯 번째, 문장력이 있어야 돼. 헬라어를 아무리 잘해도 문장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곱 번째, 균형 잡힌 지식인이어야 돼. 그러니까 지식인은 지식인인데 균형 잡힌 외골수나 이러면 안 돼. 여덟 번째, 선교 현장을 아는 자가 돼야 돼. 아홉 번째, 역사적 안목을 가진 자야만 돼. 열 번째는 뭐냐? 연구가로 표변 조사와 분석적 안목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 열 가지의 고려 사항이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고려 사항이? 이방인을 향한 역사책을 써야 되는 사람은
자, 바울이 이것을 깨닫고 바울이 이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분이 딱 보니까 이 성령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딱 주시는데 자기가 누가라는 저 양반을 가정의를 개종시켜서 쭉 교제해 보니까 요 사람이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성령님이 바울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한꺼번에는 안 주셔야 그렇지만 딱 가와르게 그 클릭이 딱 오는 거예요. 예. 그 바울이 지금 이방인을 향한 역사책을 써야 되는데 이 많은 이방인들을 섬기려면 역사책을 써야 되는데 누가 쓸까 했는데 누가를 딱 교정시켜보고 누가와 같이 교제하면서 보니까 요 사람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딱 바울이 느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아 누가 저 사람이면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 자기 사역에 동참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그래서 여보 당신 내가 지금 선교지로 이제 나가는데 나 따라 나오시오 같이 갑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병원 문을 딱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예정하심이 있으니까 그 병원 문을 닫죠. 그렇죠? 내 계산하는 게 아, 내가 바빠서요. 뭐 환자가 줄 서 있는데 지금 내 지금 보세요. 6개월 지금 예약 이름들이 있습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 6개월 지나면 봅시다. 6개월 지나니까 또 1년이 예약이 있어. 이런 사람은 아닌 거예요. 막 이게 자꾸 이거 따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처음엔 좀 따지다가도 딱 꼬리를 내리냐 안 내리냐는 주님의 예정하심이 있느냐 없느냐로 딱 보면 알아요. 주변 안 보고 바보처럼 그냥 덤벼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예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또 이 사람? 이게 바보예요. 그 당시 의과대학단에서 이렇게 자리 잡은 사람이 예수님 믿었다고 또 종교 바꿔가지고 그러니까 가족들도 다 뭐 동네 사람 다 밥맛 없다 그러니까 쟤 이상하게 됐다. 막 이렇게 이런 소리 듣게끔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당한 사람. 그 당시 아니에요. 뭐 먹을 거 있다고 저 놈이 지금 병원 문까지 닫아놓고. 그런데 지금 선교지에 나가면 의사들 중에요. 병원 문 닫고 고생하고 바깥에서 일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미국 사람들 상당히 많아요. 의사들이요. 변호사들이요. 잘 나가던 사람들. 뭐 어떤 의사는 여기서 쫄딱 망해갖고 나가는 사람도 가끔 제가 봤어요. 그런데 주님이 쫄딱 망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네. 자, 이렇게 바울이 딱 보니까 누가 저 양반 바울한테 찾아와서 그런 게 선생님 나 문 닫겠어요. 그래? 왜 닫으려고 그래? 아 닫을래요. 아 닫지 마. 아 닫을래요. 막 이러고 나오면 이건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선교 2차 선교 때 데려간 거예요. 데려갔는데 벌써 딱 다른 거예요. 이만큼 노트를 들고 와서요. 선교지에서부터 열심히 적는 거예요. 오늘은 어디 갔다 일기 쓰는 거예요. 응? 그때부터 앉아서 벌써 다른 거예요. 사람이. 네. 그러니까 바울이 딱 보고는요. 요 사람 내가 이 누가복음을 쓰도록 다시 한번 누가복음은 나중에 만든 복음이고요. 이 기독교의 이 이방인을 향한 역사 복음을 하나 쓰도록 바울이 이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바울아, 너 저 사람 이제 준비시켜라. 그래서 주후 50년부터 만나가지고요. 그때부터 60년, 10년을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러니까 선생님 잘 맞는 거예요. 10년을 훈련시켜서 이제 60년 됐을 때에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 하루아침이 된 게 아니에요. 10년을 훈련시킨 걸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다 상상해서 보면 여기서 내가 여러분들 그것은 내 상상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첫째는요. 바울이 어떤 훈련시키냐. 얘야 너 지금 누가복음을 쓰려면 주 첫 33년 전 그때는 너 없었잖아. 거기 그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났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갈릴리 그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죠? 이 양반은 어디에서 유치원 다녔어요 그때? 일본 안디옥에서 유치원 다녔을 때 껐어요 아마. 예. 네. 그러니까 이때 일어난 일들을 이 사람이 지금 역사책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가 경험하지도 않은 것이고 외국 이야기. 그리고 완전히 그 당시에는 바벨론 종교 출신이고 완전히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이것을 써야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에게 딱 지혜를 주는 게 바울아 너 이제 이걸 써야 되는데 너 어떻게 되느냐? 똑똑한 자기 제자예요. 그러니까 똑똑한 제자는 한마디 하면 맑게 알아듣잖아요. 너 이걸 써야 되니까 마태복음을 읽게 할게. 한번 읽어봐라. 마태복음을 쫙 읽은 거예요. 읽은 다음에 누가가 그러는 게 형님 나 저 마태라는 양반 좀 만나고 싶어요. 그래? 전화 따라라 끈 거예요. 마태 우리 얘 좀 만나줘라. 만나는 거예요. 그뿐이 이제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만나게 해주시고 요셉도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이 다 어렌지를 해주는 그 스토리들을 다 들으려면 쫙 만나게 그 다음에 야고보도 만나게 해주고 베드로도 만나게 해주시고 요한도 만나게 해주시고 안드레도 만나게 해주시고 다 핵심 멤버들을 다 소개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만났겠어요? 내 생각엔 나중에 만나. 이 사람들 만나는 거는 언제 만났나? 이 사람들은 3차 여행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죠. 그렇죠? 그때 만나게 해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57년에 그러니까 7년을 필드에서 공부를 다 하게 한 다음에 누가든 막 이제 만나야 돼. 이제 내 이거 7년 동안 이 기독교를 내가 접해봤는데 그 초창기 멤버들을 내가 만나고 싶어. 그 본인도 그 소원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님이 때가 되니까 만나게 한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바나바도 만나고 마가도 만나고 다 만난 거예요. 딱 만났는데 예루살렘에서는 오래 못 있었잖아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잠깐 있다가 어딜 갔어요? 3차 여행 끝나고는 가이사라로 간 거예요. 가이사라에 가서 2년 동안 그 감옥에 들어가 있었어요. 이럴 때 내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이 누가가 상당히 바빴던 것, 그때부터. 예? 이 사람은 자기 선생님은 감옥에 집어넣고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이 모든 인사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표본 조사하고 열심히 2년 동안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는 바울이 감옥에 앉아가지고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얘야, 너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해라. 어떻게 인터뷰 내용을 이야기하냐면요. 너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 착착착착 다 물어봐라. 예수님 어떻게 탄생했나 자세히 물어봐라.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도 물어봐라.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어떻게 했는지 중간에 또 갈릴리에 오는 도중에 어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예루살렘에 내려와서 어떻게 사역했는지 예수님이 고난주일에 어떻게 지냈는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까지 그래서 이 질문서를 그냥 새까맣게 적어가지고 요거 다 질문해라. 그래서 누가가 이것을 쫙 받아가지고 다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다 통째로 들고 이제 어디 가서 6개월 동안 배를 탔죠? 바울하고 같이? 배 안에서 이 사람이 파도 치는 데서 아마 그걸 정리했을 거예요. 내 생각. 6개월 동안. 이런 끼가 있는 사람은요, 파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앉아서 정리해서, 그리고 또 바울에게 물어보고, 요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는 바울이 쓰신 문서들, 갈라디아서에 대해서 또 읽어보면서 바울 선생한테 물어보고, 야고보에게 물어본 것도 있고, 고린도 전서에 대해서 바울에게 로마서, 다 지금 이분들이 써놓은 거에 대해서 물어보면 비교를 하는 게 이분이. 누가가. 그러고 다 어느 정도 정리가 딱 됐을 때 로마에 도착한 거예요. 로마에 딱 도착해서 바울 선생님은 2년 동안 연금 상태에 들어가시고 이분은 바울 선생님 만나러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쪽방에 앉아가지고 아마 고시방 같으죠. 어디 앉아가지고 열심히 누가복음을 집필을 시작을 한 게 한 2년 걸려서 다
집필하시면서 어느 정도 해가지고 저희 교정을 보러 또 바울 선생님께 들어가고 바울 선생님이 착착착 교정해주면 또 갖고 나와서 쓰고 예? 이 집필을 검수받은 게 계속해서 그리고 바울이 기도해주고 또 조언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누가 복음이 만들어진 거예요. 제가 몇 마디 좀 질문들 좀 던져볼게요. 첫째 질문이 이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이 그 당시에 주전 4년부터 주후 30년, 이 33년의 역사서를 쓸 만한 자격이 있는 똑똑한 또 현장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마태, 요한, 야고보, 바나바, 마가 이런 사람들은 실력도 있지만 현장을 경험한 사람들이 그 33년의 현장을 실력자들이면서 왜 이런 사람들을 쓰지를 않으셨는가요? 이 역사책을 만드는데 이게 우리 질문인 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한 답이 뭐예요? 이 사람들은 문화적인 한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고 써라 그러면 또 마태와 비슷하게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약한 부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무리 내가 선교를 한다 그러고 내가 선교 전문가라 그래도 보면은 코리아는 코리안인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주님이 이 이방 선교를 위해서 20대 때 미국에 보내서 타문화권 사람들과 40년을 훈련시키고 한국에 와서 타문화권 사람들과 이렇게 선교를 하는데 내가 알고 보면 나도 아직도 코리안이야. 내가 나를 보면요. 그걸 나는 나도 알지만 제 3자들이 나를 보면 딱 그래. 황 목사님, 이와 꼬리안 그러는 거예요. 백인들이 날 딱 보면요. 그런데 내가 꼬리안 냄새를 많이 없앴는데 주님이 40년을 없애놨는데 하면 아니야, 이와 스테어 꼬리안 그러는 거예요. 네. 그거 보면 아 이게 안 때가 안 바뀌는 거네. 이것을 극복을 못하는 거예요. 자기 문화는. 그러니까 바울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 누굴 뽑아야 돼? 이방인을 뽑아야지만 이 이방인을 상대로 하는 이 메시지가 클리어하게 전달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인간적인 눈으로 딱 보면요. 누가는 요 이방인을 향한 역사 교과서를 쓸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거기다 좀 적어놨어요. 누가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어요. 열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러면서 첫째는요, 누가는 주전 4년에서 주후 30년 기간, 33년 기간 동안에는 크리스찬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분은 이 기간에 33년 기간에 그 당시의 목격자가 아니었어요. 세 번째는 이분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네 번째는 이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전혀 교류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포메이션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요. 이분은 예루살렘 유대 갈릴리 출신이 아닌 거예요. 여섯 번째로는 이분은 유대인이 아닌 거예요. 일곱 번째는 이분은 이방인이에요. 여덟 번째는 이분은 멀리 시리아 안디옥 출신이에요. 현장 감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아홉 번째는 이분은 인터뷰 시에 이 제자들 유대인 그 우월 사상 때문에 또 자기네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것 때문에 그런 협조를 받을 만한 대상이 아니었어요. 열 번째는 이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데다가 또 바울의 제자라는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볼 때는 그게 약점이에요. 자기네 제자가 아니고 복음을 바울에게서 받았다는 것은 약점이에요. 이런 열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인간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누가는 이 역사책을 쓸 만한 조건에 부합한 자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데 왜 바울에게 요 분이 부합한 자라고 확신을 주셨을까? 이게 인간의 눈으로는 아닌데. 그럼 뭐라고 대답해? 정답은 왜?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이 아셨던 분이에요. 이 일을 하도록. 예정적인 측면이. 그리고 예정하셨고 때가 돼서 부르셔서 바울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가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분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일을 하도록 이미 이분이 태어나기 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네.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이성적인 접근으로 가지 않고 이 은혜와 이 예정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접근으로 이분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킨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딱 깨달은 다음에 이분을 이제 옆에 데리고 있으면서 동기부여시켜주고 사명을 집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방 문서 사역자로 준비시켜준 거예요. 그러다가 가끔 가다가 태필 사역도 하게 하고 연습시키는 거죠. 인터뷰할 대상들 소개도 해주고 인터뷰 내용도 가이드해주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주후 60년에 로마 가택연금 때에 이제 글을 쓰도록 한 거예요. 이런 모든 그 누가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제가 이제 결론적인 말 한마디만 하고 끝내려고 그래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문화를 뛰어넘지 않으시는 분이신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시는구나. 그래서 인간의 문화를 수용하시면서 인간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인간 문화 속에 내려오시면 된다는 것까지도 이분이 감당하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우리 문화 속에 집어던지신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문화 속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주가 인간 피조물 문화 속으로 내려오시게끔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 인카네이션, 성육신 사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이 복음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섬기는 이 복음이 이 눈높이 교육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자체가 눈높이 교육 정신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속에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복음을 받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항상 눈높이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교육 수준이 낮다. 그러면 그 낮는 그 말에 맞춰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저 사람은 교육 수준이 높다. 그러면 그 높은 그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해 줘야 되고 거기에 잘 맞춰주는 영적 감수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어느 문화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 문화에 맞춰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우리 아미 사역도 마찬가지. 이 눈높이를 맞춰서 내 민족에게 가서는 내 민족에게, 타민족에게 가서는 타민족에게,
우리가 소련 사람들에게는 소련 사람들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야기해야 돼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일본 사람들에게는, 우리 북한 사역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춰줘야 돼요. 그러려면 항상 타 문화에 대한 배려심이 있어야 돼요. 타 문화를 존경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타 문화 사람들을 우리 식으로 잣대를 대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성육신 정신을 가진다는 말은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배려해주고 겸손히 내가 대해주고 그러면서 내 문화를 내가 죽여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죽은 미랄이 되어야지만 상대방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문화를 강조하고 내 스타일을 강조하고 내 믿음 스타일을 강조하고 강하게 주장하고 명령조로 이야기하고 내가 막 살아나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약점 중에 하나죠. 듣는 사람은 듣지만 우리를 통해서 변화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선교하는 사람들 특별히 예? 내 주장이 강하지만 그것을 소프트하게 해야 돼요. 중화시켜야 돼. 그리고 항상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누가가요,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쓰실 때 이렇게 보면요, 누가가 언어 표현을 유대인 스타일의 언어 표현에서 이 이방인 그리스 사람들의 언어 표현을 바꾼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요. 그럼 우리가 고지 시각에서 어떻게 성경이 다릅니까? 이렇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인데 같은 내용인데 왜 이렇게 표현이 다릅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의 인카네이션 스피릿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예. 그리고요,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을 문장 구성과 표현을 다르게 해서 누가복음으로 또 정리를 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배려하시는 거예요. 다 배려하시는 거예요. 이 독자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사상, 이 눈높이로 내려가는 사상, 이 성육신 사상, 우리가 누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누가복음을 공부하면서요. 저자 누구는 어떤 인물인가? 오늘 제목이.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아하, 이 사람은 태어나기 전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구나. 그리고는 로마 제국 이방인들을 문서 사역자로 예정하시고 이방인들 중에서 이방인들을 위해서 때가 되어 바울을 만나게 해주시고 바울을 통해서 현장 훈련을 받게 하시고 성서 훈련을 받게 하시고 격려 받게 해주시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하도록 하셔서 이분을 통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세계의 복음화에 아주 귀한 사역자로 도구로 주님이 만드셨어요. 눈높이 교육의 중요성과 문화의 중요성을 이 누가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유일한 이방인 성서 집필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중국 사역을 할 때나 소련 사역을 할 때나 일본 사역을 할 때나 NK 사역을 할 때나 항상 이 누가의 이 사상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항상 이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요. 누가부터 시작을 해서 바울 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금까지 이 사상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핍박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용광로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 이 훈련을 계속 시키면서 더 낮아지게 더 겸손하게
그래서 내가 이런 눈높이 교육을 하는 이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이 나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이 주님의 이 뜻을 이루는 데 사용받으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우리의 이 인생 여정이 성공을 향하는, 영적으로 성공을 향하는 여정이지 우리의 삶은 고달퍼요. 왜? 우리는 이 인카네이션 스피릿을 가진 사람은 나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고달퍼요. 내 의지로 되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주님, 저에게 예수님의 그 한 알에 죽은 미랄이 돼 죽은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도 예수님의 그 문화를 포기하시고 인간 문화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이 사랑의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예수님의 이 인카네이션 스피릿을 겸손히 가지는 자들, 그러려면은 우리가 끊임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 대화해야 되고 나의 삶이 생각이 계속해서 변화를 받아야 돼.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이 누가복음을 우리가 같이 섭렵하면서 우리 예수님의 이 모습을 누가를 통해서 또 누가의 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볼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에요. 제가 질문합니다. 누가는 도대체 어떤 인물이요? 그럼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세요. 자, 이제 몰라야지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을 같이 섭렵할 수 있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예수님, 우리 인간은 정말 예수님의 크신 사랑에 덮임이 없으면 한순간도 존재할 수 없는 약한 피조물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문화의 한계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 피조물의 이런 문화적인 한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을 기록해 하시고는 유대인 문화에 속해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이해케 하시고 비유대인들에게는 이해하는 데 어렵기에 주님이 이것을 미리 다 아시고 누가를 예정하셔서 준비케 하시고 또 누가는 홀로 할 수 없기에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누가에게 주셨던 이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성서 속에서 보면서 우리도 우리가 처해 있는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문화, 나의 모든 경험들, 모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우리를 조금씩 변화시켜 주셔서 내 문화에서 내가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서 다른 문화까지도 볼 수 있고 수용할 수 있는 지혜자 되게끔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은 문화 속에서도 나와 다른 사람을 내가 안을 수 있는 그분의 그 가정문화, 그분의 그 교육문화, 그분의 그 지방문화 모든 것을 내가 그냥 안아주는 그러한 지혜자가 되는 계기가 되도록 우리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앞으로 언제까지 있을진 모르지만 우리 인생 여정 중에서 항상 이 누가의 그 삶처럼 바울의 삶처럼 겸손히 하나님이 주신 이 문화적인 한계성을 잘 극복하는 지혜자가 되어 주변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는 데 크게 기여를 받는 복된 자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